날씨가 그냥 뭐 완전 가을입니다. 아, 오늘도 데이트하는 기분이네요. 아, 여기 우리가 또 오늘 어디에 온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뭐 이런 비석들이 막 적혀 있는데, 맞아요. 이 비석이 그 실향민들이 이제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을 그리면서 세운 비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오늘 온다고 해서 여기를 좀 알아봤는데, 네. 여기가 이게 1960년도에 그 연백군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이 망향대에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매년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 돌아가지 못한 분들의 좀 약간 아픔을 기리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그 연해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애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찡한 것 같습니다. 뭉클합니다. 한번 우리 보러 가볼까요? 좋아요. 우리 이때 한번 경치를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네. 보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볼 수 있는 망원경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먹먹함도 있어서 우리가 좀 기도도 드렸으니까 조금 밝은 곳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또 갈 곳이 또 어디죠 이번에? 이번에는 저희가 교동도로 가볼 건데요. 교동도요? 네. 와. 이제 그 실향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별명이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는 별명이에요. 시간이 멈춘 마을. 네. 타임아웃 빌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타임아웃 빌리지, 거기 보면 시장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네. 그 실향민들과 직접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갈게요. 이거 포스트 같은 거, 우와. 와, 노무현 대통령이 있네요. 진짜 다 그 대통령 그 포스터를 다 모아놨나요? 교동 이발관. 이거 진짜 이발관이 원래 있었나 봐. 그때 아까 뭘 복원했다면서요, 이거? 맞아요. 뭘 복원한 거였죠? 무슨 연백. 연백시장. 연백시장을 복원해서 만든 거라 이렇게 위치가 다 이렇게 딱딱 똑같이 원래대로 네. 있나 봐. 별거비기다. 와! 좋아요. 우리 아까 또 꽈배기 또 진짜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꽈배기를 먹었더니 또 저는 또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데. 차 한 잔 마시러 가볼까요? 네. 여기 또 어마어마한 곳이 하나 있대요. 옛날에 제가 또 즐겨 찾았던 교동 다방입니다. 다방. 예, 네, 다방 여기 있어요. 진짜 다방이네. 네, 다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네. 진짜. 대박! 장난 아니다! 우와, 잔도 너무 예쁘다! 내가 봤을 때 사장님 이게 지금 전통 쌍화차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야, 지금 하나만! 이거를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사장님만의 혹시 노하우나 이런 비법이 혹시 있습니까? 얘를 네. 견과류 좀 드시다가 견과류를 위에 걸 먹어, 네, 일단! 좀 드시다가 네. 노른자를 스푼으로 떠셔서 호로록 드시면 됩니다. 노른자를 풀지 말고! 네.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 거의 뭐 올드스쿨이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맞아, 진짜. 우리가 어릴 적 시절에 우리 지금 엄마, 나이 지금 나이에 엄마 아빠들이 다닐 법한 커피숍 맞아, 다방 맞아. 분위기잖아요. 이런 소파가 꼭 있어야 됐고 맞아. 이 테이블도 너무 특이해요. 강아지 떡! 예, 맞습니다. 이거 이름이 왜 강아지 떡이에요? 진짜 도대체 왜 강아지 떡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로 올라가요. 네. 일제시대? 네, 1930년대 후반, 40년대 네. 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교동도 와서 되게 이제 이 거리를 거니면서 아 정말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곳들이 많구나 하면서 그쵸.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게 바로 강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 그리고 그 골목골목마다 또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어떤 교동도에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비집이 진짜 천막 밑에 하나씩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쵸?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거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그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제비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를 실향민들이 반가운 손님이 자기의 어떤 진짜 북한에 있는 고향에서 왔다라는 그런 반가운 손님 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그 그리운 제비 같은 손님이 진짜 친척들이 오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진짜 강화도는 아 진짜 최고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저 다음 촬영이 너무 기대되고 저도요. 여러분들도 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진짜 다음 촬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까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만나요. 안녕.